네, 예고해드린 대로 단독 이슈 진단입니다. 매일경제TV 출발 오늘의 증시 단독입니다. 자,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단독이라고 지목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네, 무엇이 좀... 이렇게 따끈따끈한 건지. 아, 네. 어떤 기업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포착이 됐는지 어떤 네. 기업인지 기업부터 한번 듣고 네네 저기 삼진이라는 회사고요. 삼진 네 삼진 예전에 한번 하셨던 네, 한, 기억은 있어요. 작년에 두 번 했었는데요. 네 두 번에 네. 삼진 네. 앞전에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제 한 9천 원대에서 한번 네.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러게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리모컨하고 IoT 하는 회사고 향후 하만 삼성전자 하만의 어떤 그 자율주행차 쪽으로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오. 했었는데 그게 이제 확인이 돼서 오. 이제 오늘 제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TV용 리모컨 이거는 이제 9세대, 네네. 그러니까 네네. 3대 이게 지금 2세가 네네 맞습니다. 2세 경영자시고요. 네. 그때는 이제 약간 속된 말로 올드한 거였는데 네네. 이제 맞습니다. 신성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IoT 네네. 이게 네네. 원래는 주류였고 네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AI 뭐 자율주행 이런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 주목할 만한 신사업이 있다고요. 신사업부터 들어보죠. 네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지금 금호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 네. 금호 타이어랑 이제 스마트 타이어 PCR 시스템 개발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아유, 이거 너무 불리하네요. 스마트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시스템 네네. PCR? 네네. 저기 이제 표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 저게 이제 금호 타이어하고 2019년 8월부터 개발을 착수해서 작년 8월에 이제 개발. 사실 저 작년에 저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네. 저게 이제 개발하다가 드롭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소개를 못 드린 거였고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라는 게 왜 자율주행차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죠. 아까 네네. 그 정영인 사장도 얘기했는데 어차피 차가 가려면 타이어를 달아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동안에 이제 자율주행차 솔루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차량 주변의 어떤 그 카메라로 보는 주변 환경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타이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촉각. 사람으로 치면은 이 피부. 그렇죠. 그렇죠. 예, 촉각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노면하고 닿아서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노면 상태. 그러니까 도로 상태가 뭐 미끄러운지 그렇죠. 울퉁불퉁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이제는 타이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도 똑똑해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기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센서, 촉각 센서 그리고 이제 타이어 마모 상태, 네. 공기 압 이런 것들로 이제 저기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저기 자동차용 AP죠. 여기에다가 이제 엑시노스 오토 같은 데다가 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엑시노스 오토에서 이제 이 AI가 이걸 어떻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제어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의 생명 안전과도 네네. 직관되어 있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 센싱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변합니다. 변형되는 네네, 변형이 타이어. 됩니다. 그 우리 CF 광고에 한번 보게 됐는데 물론 이제 금호 타이어는 아니고 다른 타사 타이어죠. 네네. 이렇게 막 형태가 조금 네 맞습니다. 근데 타이어는 원래 동그란 형태로 그렇죠. 인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예 원형 원 구 타입으로 된 것도 있고요. 네. 타이어 자체 패턴이 바뀝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제 이 스마트 타이어를 그 컨셉트를 두 개를 내놨습니다. 네. 이클레브라는 게 있고 맥스플로어라는 게 있어요. 이클레브는 이제 단순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나 마모 상태 뭐 이런 노면의 상태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고요. 네. 이제 맥스플로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미끄러우면 패턴이 바뀝니다. 아 타이어의 구형 형태가 약간 네네. 그 우리 보면 장갑차나 이제 네네. 쉽게 얘기하면 탱크라고 칠 때. 네네. 탱크 이게 약간 캐터필러라고 하잖아요. 네네. 쭉 눌러지는 형태로 바뀌죠. 그렇죠. 이게 패턴 모양이 이렇게 옆으로 딱딱 돼 있다고 그러면 미끄러울 네. 경우에는 세모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건데 아직 컨셉트만 나온 거고요. 그래, 상상은 잘 안 되지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방향인 거고 지금은 이제 이 타이어에다가 센서가 박혀 있어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통신 그리고 이제 어떤 센싱 역할을 삼진이 하는 겁니다. 아. 네. 원래 기술력이 있으니까 삼성이랑 맞습니다. 했던 그 네네. IoT 센서 네. 허브 사업 뭐 네. 이런 것도 지금 수혜가 된다고 하는데 네네. 그걸 들어봐야지 왜 이 삼진이 그쪽 타이어하고 뭐 지능형 타이어라고 하면 네네. 말이 좀 그렇지만 AI 타이어라 그럽니다. AI 타이어 네. 인공지능 타이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시 돌아서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모컨 하는 회사고요. 원래 리모컨 비중이 한 70% 됐는데 IoT 사업이 계속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리모컨 사업은 한 60%대까지 줄었고 이제 IoT 매출이 한 20% 30%대 비중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단순 이제 집 안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스마트 가전들 센서나 그리고 이제 통신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하만을 삼성이 인수를 했잖아요. 이제 하만 삼성 스마트 싱스하고 굉장히 많은 밀접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그 하만의 이그나이트하고 스마트 싱스가 연결이 되면 네. 이 회사가 자율주행차 전장 쪽으로 뭔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때 판단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었고요. 그거는 그때는 가능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상용화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멀티플이 바뀔 수 있는 트리거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이 삼진의 단점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지금 700억 초반 정도. 700억. 네. 3분기 누적까지 한 무슨 회사 문제 있는 거는 아니라고 그때 계속 네, 전혀 그랬는데. 아닙니다. 네. 수익성이 나는 회사 아닌가? 이익률이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누적으로 네. 1028억, 이익이 한 101억 정도 나왔습니다. 회사가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 IR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네, 열심히 대표가 예, 취재해서 열심히 가져왔습니다. 네. 전에 이제 전자신문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사실 현직 기자는 아니라서 저희가 취재 이렇게 단독 네. 취재 이렇게 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만 네네. 하여튼 단독 정보 네, 뭐, 취득 그렇죠. 뭐 대단한 취재 스킬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찾아보면 기존 데이터들이 있어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도 금호타이어 사보고서를 보면 네. 나오는 내용인데 아. 아주 뭐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네. 하여튼 단독 이슈 이렇게 네.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본업인 그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네네. 리모컨이라고 하니까 너무 없어 네네. 보여서 리모트 컨트롤 제조 관련 부분은 좀 네네. 어떤지 요즘 그 가전도 워낙 지금 많이 네네.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삼성전자 가전 뭐 이런 쪽 특히나 TV 쪽 굉장히 수혜를 받잖아요. 네. 이제 언택트 소비를 하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제일 좋은 브랜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가전 매장에 찾아가면 영업 사원들의 어떤 역할이 커지잖아요. 삼성전자 200만원짜리 TV 사러 갔는데, 이번에 그 중국산 사면 50만원 할인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홀속에서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택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일 좋은 브랜드, 삼성전자, 나이키,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TV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고, 거기에 또 리모컨을 이 회사가 팔기 때문에 많이 늘었던 거고요. 그리고 TV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네. 많은 이제 홈 네트워크에서 어떤 허브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입력들이 필요한데, 기존의 어떤 버튼 몇 개 가지고는 입력하기 굉장히 까다로우지 어렵죠.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네네. 그 포인터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뭘 누르면은 네. 그 화면에 포인터가 왔다 갔다 네네. 하는 그렇죠. 거 좀 이렇게 큰 대형 TV 같은 경우는 소파 그렇죠. 같은 데서 보실 때 터치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을 할 때 리모컨에다가 마이크 서를 그렇죠. 대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있는데 네. 네. 그럼 이제 이 회사가 또 스피커 모듈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쪽도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TV 쪽도 들어가고 리모컨 이런 쪽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 얇은 제품에 경박단순화된 제품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설계 기술 기구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센서나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는 NPU 개념 네네. 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영수 대표가 한번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NPU라는 네. 칩이 어떤 의미? NPU라는 것은 결국 그 AI 칩입니다. 네. 이제 저기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데서 그 저기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칩인데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지라는 영역이 있어요. 사람의 인지. 네. 이게 뭔지. 우리 사람은 이거 보면 이게 마이크고 고양이고 개다라고 딱 알 수 있지만 기계는 그걸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인지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AI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양이야, 이건 개야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이 우리 삼진 같은 경우는 인지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던 환경들을 어떤 비정형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저기 흡수를 해서 이거를 그 클라우드로 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모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AI가. 그리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계가 보면 우리 첸커님이 오늘 기분이 좋구나 안 좋구나라고 이제 숨기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계한테 들키면 네, 들키네. 기계한테 들킵니다. 네. 집사람한테 들키는 것도 네. 힘들어 죽겠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인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센서 집에서나 어떤 자동차에서나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붙을 거고요. 그렇죠. 그 그리고 센서의 기술이 결국에는 우리 타이어로 그렇죠. 자율주행과 맞습니다. 관련된 물론 타이어 자체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이번에는 타이어만 하는 걸로 확인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삼성전자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확인된 건 아니고 제가 약간의 추정입니다. 이제 합리적 추정인 건데요. 삼진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금호 타이어하고 이걸 왜 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위에서 누구가 가이드한 사람이 업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타이어에서 나온 데이터를 결국은 엑시노스 오토로 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하만 디지털 콕핏에 붙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인 거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용으로? 네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그 하만 최근에 디지털 콕핏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만들면 AP 필요하고 디스플레이 필요하고 카메라 필요하고 통신 모듈 필요하잖아요.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콕핏은 이제 뭐 전투기로 치면 비행기 조종석을 맞아요. 네. 모든 디스플레이가 다 보이는 그런 걸 콕핏이라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걸 위한 전초전이다. 네네. 앞으로 이제 그 거기에 많은 통신 모듈들이 들어갈 거고 센서가 들어갈 건데 그런 쪽을 이 삼진이라는 회사가 하나 둘씩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매력 있습니다. 네. 자, 주가는 좀 반응했는데 네. 그렇다면 삼진의 추후 실적. 네. 현재 주가 뭐 좀 올랐다고 12,800원. 네네. 이것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추정해서. 일단 작년에 한 120억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네. 매출이 뭐 한 1,300억 정도에다가 뭐 이제 120억 정도 매출이 났었는데 이렇게 이익이 났었는데요. 저기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해서 쭉 빠졌어요. 네. 근데 3분기 누적까지 보면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습니다. 아.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멀티플 릴레이팅 논리가 붙었죠. 네. 그러면 올해 이익이 최소한 130억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30억, 140억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퍼가 지금 PER이 지금 굉장히 한 7, 뭐 6, 7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여기서 그러면 한 12 정도까지만 간다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50%, 6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위로 오버슈팅 하는 거는 뭐 시장의 몫이니까. 시장의 몫이고요. 네. 뭐 주가를 뭐 얘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어찌 됐건 파악했고 지금 단독 이슈로 섭렵한 것을 최초로 우리 매경 TV 출발 오늘의 증시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셨고 여기 처음으로 오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좀 전에 이제 뭔가를 받아서 들어봤죠. 그렇죠. 네, 다음에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